네, 경제 브리핑입니다. 오늘은 오주연 부동산 컨설턴트와 함께 오피스텔 동향과 투자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최근 오피스텔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옆에 있는 저희 앵커도 네. 오피스텔 살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네, 요새 오피스텔에 대한 정보는 TV나 신문 광고를 통해서도 쉽게 접할 수가 있는데요. 광주 지역은 1인 가구의 수가 전체 가구 수의 30%에 가까울 정도로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 건설사들도 이런 흐름에 맞춰서 소형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존 원룸에 비해서 치안이나 보안에도 장점이 있어 젊은 여성들이 선호하고 있고 아파트보다는 가격 부담도 적고 공간도 넓게 사용을 할 수 있다 보니 가족 수가 적은 경우에도 선호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아파트보다는 저렴하면서도 매달 월세와 같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네. 오피스텔에는 이 주거용 오피스텔과 업무용 오피스텔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네, 먼저 오피스텔은 오피스와 호텔의 합성으로 두 가지 기능을 하는 주택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크게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입신고가 가능한데 쉽게 얘기하면 아파트 대신에 주택으로 거주를 할 수 있다는 거고 사람이 살다 보니 공과금도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반면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는 일반 임대사업자로 구분이 되고 전입신고가 불가능하고 용도로는 사무실과 업무용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세금 부분인데요. 주거용은 부가세 환급이 어렵지만 업무용은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고 이때 부가세 환급은 건물 지분가액의 10%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오피스텔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또 늘고 있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투자하실 분들을 위해서 절차를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오피스텔을 분양을 받게 되면 먼저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게 되는데요. 네. 크게 일반 임대사업자와 주택 임대사업자로 구분이 지어집니다. 임대사업의 경우에는 주로 일반 임대사업자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이때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서를 가지고 관할 세무소로 가셔서 등록자 신청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일반 임대사업자의 경우 건물분에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 세무서에서 지정하는 은행에서 직접 받거나 환급계좌를 개설해서 통장으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절차도 간소하고 부가세 환급도 받을 수 있다 보니 요즘에는 비싼 아파트나 상가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런 오피스텔에 투자하는 것을 선호하고 계시고 또한 필요에 따라 주거로 이용도 가능하고 투자 목적으로도 이용을 할 수 있다 보니 관심도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1인 가구가 늘어날 때는 이런 오피스텔에 투자를 하는 것도 적합한 투자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 오피스텔에 투자할 때 유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네, 오피스텔 투자의 장점은 아무래도 소액으로 매달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유의사항이 있다면 아무래도 세금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일 것 같습니다. 주택 임대사업자와 일반 임대사업자를 혼동하지 마시고 세금 부분은 꼭 관할 세무서에서 꼼꼼히 따져보셔야 되고요. 또 분양가가 싸다고 해서 바로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는 주변 시세를 따져보고 위치는 좋은지 수익률은 좋은지 꼭 따져보셔야 됩니다. 향후 매매 가격까지 오를 수 있는 곳을 선택을 하신다면 나중에도 손해를 보지 않고 좋은 투자로 연결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주연 부동산 컨설턴트와 함께 오피스텔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